든든하게 먹었다고 디저트 안 먹으면 떴다 동네방네 제작진이 아니다. 지금 엄청 왔다대요. 지금 여기 줄 서 있어요 벌써. 아침부터 줄 서는 맛집 발견. 이곳은요 10시 반밖에 안 되는데 엄청 맛있어요. 여기 엄청 유명하다더라고요. 이것을 유명하게 만든 건 어린이들 입맛을 사로잡은 쉐이크 땡, 어른 입맛 저격한 햄버거 땡땡, 먹어보면 자동으로 반하게 만드는 맛. 이곳의 정체에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데 과연 무엇입니까? 막대 사탕 같은 비주얼에 먹기 전 인증샷 촬영은 기본. 땡큐 감사합니다. 롤리팝? 베이글이요. 네? 무지개 베이글. 어이? 다름 아닌 이것의 정체는 바로 베이글이었습니다. 우와. 하지만 평범한 베이글이라면 깐깐하기로 소문난 떴다 동네방네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지요. 바로 주인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무지개 베이글이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라고요. 이곳의 베이글 다른 곳의 베이글과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 형광색이에요. 배불러요. 살 안 찌는 것 같고 좀 작전데 맛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보기 좋은 베이글이 맛도 좋다. 이곳 무지개 베이글 역시 보는 맛은 물론이고요. 아, 먹는 맛까지 모두 잡아 인기 폭발 그 자체 베이글이라는데. 7,800개? 손수 만드는 거라서 네, 더 많이 할 수 없어요. 수제 베이글인 만큼 대량 생산은 불가능. 우와. 하루 평균 800개 베이글을 만든다는 이곳의 베이글은 제빵 전용 식용 색소를 사용해 만들어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게다가 시선 강탈. 화려한 색감에 반해 한번 먹기 시작하면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질 때까지 계속 들어가는 마성의 매력. 1차 눈으로 즐기다가 2차 쫄깃함을 느끼면 대구 중구 여행의 재미가 샘솟을 수밖에 없음. 서울에서는 안동역에 있는 베이글집이 유명하다면 대구에서는 여기가 제일 유명한 것 같습니다. 주문 즉시 따뜻하게 굽고 다양한 크림치즈 토핑까지 더해 이제는 대구 중구의 명물이 된 무지개 베이글. 보는 내내 먹어보고 싶은 욕구가 끓어오르는데요. 컬러로 사진 찍기 좋은 그런 비주얼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 대구에서 가성비 있게 즐겨야 돼서 거급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향과 비주얼의 막내 PD 결국 구입해 먹어봅니다. 엄청 이쁘지 않아요? 저도 맛이 궁금해지네요. 알려줘요 막내 PD. 엄청 쫄깃쫄깃해요. 정말 맛있습니다. 눈으로 먹고 입으로도 먹는 무지개 베이글 최고예요.